주일 10시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눈에 익은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교회 늘 주차 안내, 주차 봉사를 하는 분들을 이렇게 어제 토요 예배부터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한 그룹씩 이제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참 고맙습니다. 참 여름이고 겨울이고 지하에 참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이번 변화산을 맞이해서 또 새벽부터 나와서 주차 봉사를 하실 텐데 요분들에게만 변화산 티셔츠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도 다 자기 돈으로 사서 입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아시라고. 우리 주차 봉사하는 분들에게만 티셔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불만 있으세요? 없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힘들지만 주차 봉사하면서 이렇게 좀 예배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분들은 밖에 나가실 때 봉사요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가슴이 뛰면 하라는 신호 말라는 신호. 네, 고 대답한 분들 다 네,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니 두 손을 내밀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여러분들 이제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일 낮부터 시작해서 변화산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난해 6월에 군인들을 위한 집회에 갔다가 그 지금 군에서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인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준비한 말씀입니다.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일까지 괜찮아 메시지가 함께 메시지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묵상집 꼭 가지고 변화산 준비 잘 하시고 1년에 두 번 있는 특별한 기도회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에 준비하고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미디어 교회 성도들 또 보니까 오늘 밖에 많이들 있네요. 잠옷실에 또 이곳저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해피 추석 해야 되겠다. 이제 추석이 되니까 해피 추석하고 두 손을 좀 흔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해피 추석.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제 다윗의 이야기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명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요? 무비보셋. 무비보셋 그리고 로드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총을 베푼 곳입니다. 은혜, 은총 이 단어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다윗에게 통일왕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주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반쪽을 통치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합니다. 네, 이제 기억을 잘 더듬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온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통일왕국 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다윗은 다른 모든 왕조들이 세워질 때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 수도를 정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종교적, 또 경제적, 문화적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도시에서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다윗의 위대함, 어쩌면 이런 통일왕국 시대에서 다윗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이 시점에 다윗은 자기를 위한 무엇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다윗의 저는 위대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전반부를 설명을 하고 이제 중반부 넘어가면서 무비보셋 로드바를 설명하게 될 텐데 이 과정을 저는 은총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자, 오늘 은총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 하 1장, 2장, 3장, 4장을 같이 나눴죠. 제가 그냥 참고 설교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무엘 하 5장부터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좀 읽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무엘 하 5장 10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다윗의 나라가 강성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대개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은 교만함으로 인함이죠. 야,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근데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지는 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세우시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강성하여진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알았더라. 다윗의 인테그리티, 다윗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우리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점점 강성화해지고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는데 다윗은 시종여일합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르바임 골짜기에 있었던 전투가 나와 있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십니다. 요 말 여러 번 듣던 말 아니에요? 다윗은 도망자의 시절에도 그리고 헤브론에서도 그가 통일왕국을 이룬 이 시기에서도 그는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는 이 신앙이 참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때를 지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그가 영광을 누릴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은혜로 인하여 그는 어떤 일을 했는가? 이제 사무엘하 6장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오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6장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묘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법궤를 찾아오는 장면은 여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한 두 달 전쯤 말씀을 나눌 때 블레셋에 있었던 법궤를 가져오는 거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셔야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6장에 있습니다. 묘하더라고요. 사무엘상 6장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이 나오고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가져오지 못했던 법궤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법궤를 가져왔다, 그 법궤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조금 논리에 비약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 법궤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요 메고 쭉 올 때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법궤를 바라보고 다 죽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법궤를 못 가져왔어요. 그래서 기랏 여라임이라고 하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놔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르냐면 20년이 흐른 거예요.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 시대를 열면서 이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 일이 사무엘하 6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져오는데, 이거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어야 되는데, 근데 가져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소가 뛰놀므로 인하여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놀어서 법궤가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웃사가 손을 댑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또 놉니다. 이게 사무엘상 6장에 있었던 일이 사무엘하 6장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달 후에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가져옵니다. 자, 여기 흥미로운 것,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특권인데요. 세 달 후에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사무엘하 6장과 7장에는 세 달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세 달 후에 가져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세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걸 가르쳐드릴까요? 말까요? 네,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가르쳐드리는데 요 일이 성경에는 평행본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무엘 상하에 있었던 이야기가 역대기에도 나오고 있어요. 자, 역대기 15장에 보면 안 적으실 거예요? 가서 읽으세요. 역대기 15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역대기 15장에 요 세 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 달 동안에 다윗과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이 법궤를 가져오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율법을 다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주셨던 어떻게 법궤를 옮기는가? 이것은 레위 사람이 옮기는 것이고 어떤 방법을 통해 가져올 수 있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다윗은 담대하게 법궤를 가지고 와서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왔을 때 춤추던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일이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가운데 머물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율법을 다시 공부하고 법궤를 옮겨오는 방법을 그들이 알았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법궤를 가져오며 그들은 기쁘게 춤을 추기 시작해요. 제가 그제 어떤 기독교 방송국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귀신, 사탄 뭐 이런 이야기가 주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영적인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영성훈련을 할 때 일어났던 이제 귀신 들린 사람, 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귀신과 대화했던 일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그랬더니 귀신이 안 나가! 그랬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했더니 듣고 있던 패널들, 그 아나운서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의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무섭게, 혹시 저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가? 우리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우리들이 아는 지식이 있을 때에는 이 귀신이 두려운 것이 아닌데 우리들에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이 법궤를 가져오고 싶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보게 되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며 기쁨 가운데 법궤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고 드라마 성경도 듣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공부하라고 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은혜로 역사하게 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사무엘하 6장 20절 봅니다. 6장 20절. 자, 이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신. 자, 이게 유명한 이야기죠. 다윗이 이렇게 기뻐서 춤을 추는데 미갈이 다윗을 뭐예요? 모욕한다고 할까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죠. 근데 다윗은 그러거나 말거나 춤을 추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법궤가 돌아옴으로 인하여 기쁜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법궤가 돌아오고 난 이후에
번제와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죠. 자, 이제 이런 은총으로 오는 길목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은총을 받은 은혜를 받은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1절. 자, 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통일왕국을 세우고 난 후에 나라가 안정되자 그는 사울의 혈육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잠깐 여기 영상에서 나왔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 고대에 그 왕국 시대를 생각하면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 이전의 왕조를 실을 다 말리는 겁니다. 왜? 화의 근원이 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측을 한 거죠. 다윗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근데 다윗은 지난주에 말씀처럼 그는 아주 인테그리티,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줬고, 다윗은 이제 사울의 남은 혈육이 있다면 내가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죠. 다윗이 요나단에게서 받은 은총은 무엇일까? 자, 이제 사무엘 상으로 이렇게 돌아가 봅니다. 사무엘 상 17장에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이 이렇게 사람에게 들림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부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시작됩니다.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받으면서 생명에서 여러 번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20장에 나와요. 지금 잘 따라오시는 거죠, 지금? 자, 이제 사무엘상 20장이에요. 잠깐 들어왔어요. 사무엘상 20장에서부터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시간 10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하루가 되면 왕이 신하들과 함께 밥을 먹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 자리에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저렇게 훌륭한 다윗을 왜 우리 아버지가 죽여? 우리 아버지가 그럴 일이 없어. 근데 다윗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나단이 그럴 일이 없는데 내가 분명하게 그럼 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해서 유명한 에셀 바위 뒤에 숨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아버지에 가서 이야기를 할 텐데 아버지가 너를 정말 죽인다고 한다면 내가 활을 세 발 쏜 후에 사환을 보내서 그가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그러면 도망가라는 신호고 이쪽으로 있으니 가져오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용은 다 잊어버리시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셀바위에서. 그래서 그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구해줬고 이때부터 다윗의 도망자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요나단과 다윗이 했던 이 맹세를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이 통일 왕국을 세우고 난 후에 그가 기억하고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사울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을 하죠. 저는 여기에서 다윗에게 또 하나의 차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요나단에게 받았던 그런 은혜를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사무엘하 7장 1절로 이렇게 돌아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요? 편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죠. 그런데 이 고백을 언제 했냐면 법궤를 가지고 난 후에 유명한 다윗이 이렇게 춤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고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뭐를 입었더라?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서 에봇 기억나시죠?
다윗이 도망자의 시간을 지날 때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입던 옷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 땅이 다 평안해졌을 때 에봇을 입고 즐거이 춤을 추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에봇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다윗의 전성기에 그가 통일왕국 시대를 세우고 그가 에봇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디스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제 다윗이 이제 거기에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다윗이, 이거 참 좋은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18절.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줄을 긋고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7장 1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여 내가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이러한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을 찾게 되는 거죠. 이제 무비보셋과 로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이 관념적으로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직접 삶으로 옮겼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윗은 쇼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가 할 일을 다 했어요. 어떤 일을 했었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다 장사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을 축복했고 아브넬 장군도 장사 지내줬고 이스보셋도 장사 지내주고 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요. 아니 그런 정도 일을 했으면 됐다고 생각할 텐데 다윗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울의 후손을 찾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중에 하나였죠. 사무엘하 9장 3절로 가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인이다 하니라.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 말씀을 계속 듣는데 이 시바가 지금 좀 거슬리기는 해요. 이 시바가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그 남은 혈육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가 사무엘하 4장 4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절개 되었더라. 다윗이 찾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무엘하 4장 4절에 나와 있는 다윗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끝난 거예요. 왕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지 모르니까 유모가 그 혈육 요나단의 아들을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5살 때 다리를 저는 쩔뚝발이 무비보셋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비보셋은 이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가 로드발, 아까 나왔었죠 영상에서, 황량한 곳, 목장이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황량한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데려오게 하죠. 자, 이제 사무엘하 5장 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다윗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 주변 환경들을 다 머릿속에 놓고 있을 때 이 말씀이 너무 깊게 이해가 돼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을 때 무비보셋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었을까요?
근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에 내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더니 므비보셋이 저라면 뭐라고 얘기해요?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개 자체도 그렇게 성스러운 동물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은 개는 만지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께서 돌보시나이까. 은총이 뭘까요? 은총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하나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박상원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는 분 있고 모르는 분 있을 거예요. 박상원 목사님이 아마 우리 교회 왔을 때인 것 같아요. 그 아마 장인 장모님이 저 모란시장에 가서 강아지를 한 마리 사줬대. 5만 원짜리 강아지. 이 강아지가 얼마나 부산스럽고 막 이런지 키울 수가 없어서 다시 이렇게 돌려줬는데 거기에서 이 개가 병이 난 거예요. 저는 개가 홍역에 걸린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개가 홍역에 걸렸는데 개가 홍역에 걸리면 치사율이 한 80% 정도 된답니다. 이걸 치료를 해야 되나 마나 이렇게 고민하는데 그래도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물병원에 맡겼는데요. 개가 입원해 있는 7일 동안 병원 입원비가 102만 원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5만 원짜리 개를 산 그 강아지가 졸지에 107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5만 원에 사고 102만 원에 그걸 더하니까 107만 원짜리 강아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강아지를 잘 키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에게 이 말씀이 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므비보셋이요 스스로 생각할 때 죽은 개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죽은 개 같은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그가 다윗의 아들들과 같이 다윗과 함께 식탁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므비보셋은 그의 자존감이 다 바닥나고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는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그 순간 므비보셋의 신분이 바뀌어져요. 오늘 말씀의 주제고 핵심입니다. 은총은 신분을 바꾸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므로 인하여 므비보셋의 신분을 바꾸어졌어요. 저는 오늘 성경의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사건을 하나 들라고 한다면 신분이 바뀌어진 일이었어요. 우리 고정권 형제가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날 좀 도와주면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십자가에서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찬양팀들 좀 같이 도와주세요. 거절해서
오셨네. 십자가 마무리하고 같이 한번 다시 찬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총은 아니 다윗의 은총이 므비보셋의 신분을 바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들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의 자존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조금 앞으로 돌아간다면 다윗이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대, 내 가족이 무엇이 간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 고백이 므비보셋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기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시바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바가 아마도 므비보셋의 재산을 갈취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제 몇 장을 더 지나가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시바가 많은 음식들을 가져와서 다윗에게 그걸 주면서 므비보셋이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요 이 재산을 다시 시바에게 돌려줍니다. 근데 다윗이 궁중에 다시 돌아갔을 때에 므비보셋을 바라보며 내가 어찌 그랬느냐라고 했더니 므비보셋이 아닙니다. 시바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염려하며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재산을 반씩 나누어 줍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게 진실일까? 다윗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저는 만일 므비보셋이 진짜 다윗을 배신했다 할지라도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하며 그에게 재산의 반을 주었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도 하나 하고요. 또 하나 시바가 거짓말을 했다 했을지라도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때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구해줬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윗은 시바가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의 반을 주었을지 몰라요. 전 다윗의 위대함이요 그는 배신을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의 인생에 일어났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 가운데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는 끝까지 은총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 은총이 누군가의 신분을 바꾸어 주었어요. 다윗의 일관성을 보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저희 지금 예배 시간에 와 계시는 권사님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제 서울 구치소에 있는 제가 우리 교인을 신방하고 왔어요.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데 제가 몇 주 전 다윗의 도망자 시간 아둘람 이 동굴들을 이렇게 설교할 때 앉아 있는 그 권사님의 가족을 보면서 정말 그분이 생각나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구치소에 갔을 때 잠깐 면회를 하는데
그분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목사님 제가 여기서 설교를 듣다 나왔는데 꼭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설교를 할 때 권사님이 생각나서 권사님을 바라보고 한 설교라고. 그리고 제가 구치소 안에서 말씀을 하나 그분에게 읽어드렸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다윗이 고백했던 다윗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권사님,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 이 구치소 안에서 권사님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 고백이,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총을 바꾸는 것이요, 내 인생을 내 삶의 신분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신분을 바꾸는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다윗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서 신분을 바꾸는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